NGS! NGS 가자! NGS! 부스터 가도! 안녕하세요, 썬더볼트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재밌는 실험을 해볼까 해서 찾아온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바로 H&Tech. 그동안 제가 그 맨날 제 차를 만져주는 KDM이랑 작업하는 곳인데, 여기 사장님, 이제 사장님, 대표, 우리 슈퍼스트릿의 제킴 아저씨가 이번에 또 베렌 DCT를 샀다 그래서, 과연 이 베렌 DCT가 얼마나 괜찮은 출력을 보여줄지, 또 수동 대비해서 어떤 출력을 보여줄지, 그리고 다이노 위에서 NGS를 사용하면은 또 얼마나 출력이 올라갈지 궁금해진다고 해서 그 실험을 오늘 촬영하러 왔습니다. 오늘 이게 재밌는 실험 한다고 사람들이 좀 모였어요. 안녕. 어, 야, 바람이 보인다. 아유, 형, 업스커트 이런 걸 찍으면 안 돼요. 야. 네. 우리 H&Tech의 대표 제킴 아저씨. 아니, 근데 무슨, 전에도 베렌 수동을 타셨었는데. 아, 네네네. 무슨 수동을 팔고 DCT를 또 사요? DCT가 좀 이제, 벨로스터 N의 이제 첫 N의 DCT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되게 기념비적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느껴보고 싶어서 일단은 사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DCT와 대결할 수동 오너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좀. 저는 수동을 타고, 베렌로스터에 수동을 타고 있는 깜모 리그에 쓰고 있는 구현모라고 하고요. 솔직히 질 건 예상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차 상태는 뭐 튠하신 게 있나요? 18인치랑 이제 블루 볼브랑 HKS 거, 그 다음에 꼬지 거 흡기돼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한 게 없어요. 아, 맵은 따로 안 건드리죠? 예, 맵은 순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순정 대비 뭐 출력에는 큰 변화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벨로스터 N 수동 18년식이죠? 네? 18년식 초기형이에요. 네, 초기형. 오너님께서 이 차로 다이노를 처음 재보신다는데 많이 두근거리신답니다. 과연 얼마나 나올지 저도 기대되네요. 기온을 좀 낮춰야 돼서 조금만 주행해야 돼. 잘 나오네. 잘 나왔어. 나 뒤로 나왔어.
70 마력. 그리고 이제 처음 돌린 것 때문에 흡기운이 올라가니까 223 마력. 대충 이제 한 뭐 주행할 때 주행폭 많이 받으면은 230 마력 조금 그 정도. 화요일날? 화요일 출고됐고 그저께 수령이 왔어요. 200km밖에 안 탄 따끈따끈한 DCT. 길들이기도 안 끝난 DCT. 속설에 의하면은 실린더와 피스톤의 마찰이 있을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태. 과연 이제 그런 상태에서도 어떤 출력을 보여줄지, 다이노 위에서 NGS를 쓰면은 얼마나 더 토크와 출력이 늘어날지 궁금합니다. 수동 샀다가 팔고 DCT 다시 산 분. 아, 사람들이 날 뭘로 보겠어 그러면. 86도 샀다가 팔았다가 다시 산 분. 세대째죠? 86 세대째예요? 두 대째인가? 86 두 대째? 네, 베렌 두 대, 86 두 대. 아. 젠쿱 네 대. 젠쿱 네 대. 아반떼 세대. 아반떼 세대. 이쯤 되면 현대에서 상주해야 된다 진짜. 재구매로. 그, 저기 부천 중고차단지 이런 데서 네. 그 표창장 한번 주문하지 않을까? 중요한 건 한두 번밖에 상사 안 탔다는 거 다 그러니까, 내가 버려. 그런 사람들이 자꾸 중고차를 내줘야지 우리가 싸게 타지. 맞아. 예. 자, 드디어 대망의 벨로스터 앤 DCT 다이노 테스트. 아이고. 약간을 이용해서 HN테크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HN테크는 이제 4년차에 접어들은 튜닝샵이고요. 다이노를 보유하고 있고 매핑 업무도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이노 이제 오일 교체, 타이어 교환 같은 경정비부터 다양한 튜닝 그리고 매핑까지 가능한 이제 튜닝샵 HN테크. 아, 제 레이스 이제 후원해 주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파이팅입니다. 이제, 예,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거는 이제 여러모로 홍보를 해드려야지. 아, 타이어 값만 해도 죽겠는데 이제 약간의 도움이라도 도움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네. 자, M모드 키고 VDC VDC를 완벽하게 이제 제거를 해줍니다. 제거. 자, 그럼 이제 주행을 시작합니다. 길들이기가 안 돼서 그런가? 그것도 그렇고 일반유가 조금 섞여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토크 곡선이 일자네요. 토크가 일자. 지금 길들이기 안 끝났고 이제 출고 당시 있던 일반유가 제대로 소진이 안 됐기 때문에 약간 출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NGS 갈게요. 자, NGS! NGS! NGS 가자! NGS! 가도! 의미가 없는 결과가 나왔어요. 제 거는 뭐지? 잠시만요.